안녕하십니까? 로마오 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시간 46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0절 Dieci or quelle che riferirono queste cose agli apostoli erano Maria Maddalena, Giovanna, Maria madre di Giacomo, e le altre donne con loro.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0. Or quelle che riferirono queste cose agli apostoli erano Maria Maddalena, Giovanna, Maria madre di Giacomo e le altre donne con loro. Ne hanno andato 10. Or quelle che riferirono queste cose agli apostoli erano Maria Maddalena, Giovanna, Maria madre di Giacomo e le altre donne con loro. Now those who reported these things to the apostles were Mary Magdalene, Joanna,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the other women with them. 네, 10은 DH. 10. 10은 DH. 10. 10은 DH. 오르는 오라. 그래서 지금 뭐자 이런 말을 시작할 때 꿰레. 꿰라의 이제 복수죠. 꿰라의 복수. 꿰는 이제 관계대명사. 그래서 여성이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 여자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꿰레께 뭐뭐 하는 리페리로노 보고하다. 리페리레 이거의 원과거가 되겠고요. 보고했다. 보고한 그녀들은 queste cose는 이것들인데 단수로 하면 questa cosa 이것들 알리 아포스톨리 사도들에게 알리 아포스톨리 보고할 때 쓰는 말은 리페리로노 사도들에게 에라노 에라노는 이었다. 에세레의 반과거 3인칭 단수 이었다. 에세레 동사의 변형. 마리아 맥달레나 사람 이름 조반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조반나 그리고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있는데 여기는 마드레디 누구의 마드레디 누구의 어머니 지아코모 야고보죠 지아코모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 그리고 이제 알려진 이름만 이렇게 마달레 마리아나 마리아 마달레나 조반나 마리아 마드레디아 지아코모 요세 명이고 그리고 레 알트레 돈네 다른 여인들, 다른 여인들. 이거를 이제 단수라면 랄드라 돈나 이렇게 될 텐데, 콘노로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던 직접적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마리아 맞달레나, 조반나, 그리고 마드레. 마리아, 마드레 디 자코모 요세 명이고 또그 외에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붙여넣기 하고 다음 말씀 한번 살펴보면 11절 운디치 ma queste parole parvero loro come un assolo dita. Ed essi non credettero loro. 이거 잘안 쓰는 말이라 어렵네. 바르베로 여겨졌다라는 뜻인데요. Queste parole, 바르베로.
이렇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말씀도 동일하게 구글 번역기로 한번 들어보고요. 11. Ma queste parole parvero loro come un'assurdità, ed essi non credettero loro. 네, 한 번 더. 11. Ma queste parole parvero loro come un'assurdità, ed essi non credettero loro. 네, 영어로도 한 번 더. 11. But these words seemed to them like nonsense, and they didn't believe them. 네, 한 번. 네. 11은? 11. 11. 10, 11. 넘어가서. 많은냐 그러나 반대말할 때 이렇게 말해줬는데 queste parole 이 말들 questa parola가 되겠죠. 단수로 하면 이 말들 queste parole 바로 바로 여겨졌다 졌다 parere 단수는 원형은 parere인데 이제 원과거 3인칭 복수 parere parere loro 그들에게 그들 그들에게 come parere loro 뭐뭐로 그들에게 뭐뭐로 여겨졌다 come 뭐뭐로 come come는 어떻게 해도 되고 뭐뭐처럼 이런 뜻도 있습니다 un assurdità 아수르디타 어이 뭐 완전 이상한 것 바보스러움 멍청함 뭐 이런 어이없음 이런 것을 말할 때 아수르디타 아수르도 이거에 이제 명령인데 아수르디타 꼬메 운 아수르디타 아수르디타 완전 허무맹랑한 것으로 얘기해 애들은 그리고고요. 애쉬 그들이죠. 사도들을 말합니다. 애쉬 그들이 논 부정이죠. 크레데테로 믿지 않았다. 애쉬 논 크레데테로 로로 그들을 그들의 말을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 부활의 소식이 사도들이 들을 때는 엄청 네, 믿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붙여넣기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로 접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고요. 그 여인들의 정확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세 명. 그 외에 또 있었고 그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해줬더니 사도들은 못 믿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것을 믿고 있다 이 자체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